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펜타곤 핵트릭팀 모이어티 제이덕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요, 유튜브 댓글란에 너무나도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트릭 강좌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평소에 트릭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트릭에 대한 팁들, 그리고 트릭을 배울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블로우 오, 오링 속이라고도 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건요, 바로 오 쉐입입니다. 동그란 오를 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동그란 입모양이에요. 이 오 쉐입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한번 알아볼까요? 두 번째로는요, 입안 연모 안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잔연물을 뱉어낸 후 입안의 연모를 채워, 그리고 그 입안의 연모들을 진정시켜 커플 했을 때 O가 좀 더 깔끔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예시 영상을 보러 가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커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커프의 뜻은 기침이죠. 기침과 비슷한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커프라고 불리우고, 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 그럼 준비된 주교 제이덕 씨의 커프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어느 정도 원리는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오를 못 쏘시는 트리니 분들을 위해서 저희 펜타곤 트리커들이 각자의 팁을 준비했습니다. 제이덕 씨 먼저 설명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제이덕입니다. 제가 두 가지 팁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팁은 어쉐입. 왜 어쉐입이냐? 외국에서 오쉐입이다, 다른 사람들 다 오쉐입이라는데 왜 어쉐입이냐? 아, 오, 어. 어쉐입이 다른 트리커들 쉐입을 보면 이런 큼지막한 어쉐입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쉐입으로 추정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 어쉐입을 하게 되면 더 깔끔한 오링을 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복식 커프입니다.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만의 방식으로 복식 호흡을 응용해서 커프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식 커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모이어티 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이어티입니다. 저도 두 가지 팁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스타카토입니다. 스타카토란 음악에서 음을 하나하나 끊어 연주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커프도 이것처럼 이렇게 연습하시게 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깔끔한 오를 쏘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 쏘는 연습을 하실 때 다양한 방향으로 오를 쏘시는 것입니다. 오는 날아가면서 잔연물을 남기면 날아가게 되는데, 그 잔연물에 오가 부딪히게 되면 오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트릭 연습에 지장을 주겠죠? 그러므로 오를 쏘실 때 다양한 방향으로 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트릭의 패턴을 구사하실 수 있게 되는 효과 또한 보게 됩니다.
네, 이번 트릭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의 트릭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트릭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멋진 트리커가 되어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의 모이어티 제이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